이 안심냉면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다른 식구들보다도 푸들 강아지가 제일 먼저 들어 반겨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제가 이제 밤에 출출하니까 야식이라도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라면이 가장 손쉽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딱 한 입 넣으려고 하면은 옆에서 막 혀를 내놓고 난리가 나요. 왜냐면 그 냄새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사람한테 안 좋은 것은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먼 그레이드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라면을 하나 개발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1년 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안심하고 댕댕이가 먹을 수 있다는 안심 동면이에요. 보통 밀가루가 보통 라면들은 뭐 70에서 80%, 뭐 많게는 90%까지 들어가는데, 저희 라면 같은 경우는 소맥도, 그러니까 정제된 밀가루 최소를 줄이고, 통밀, 흰찰쌀, 그래서 쌀가루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전분화 시켜가지고, 면을 구성을 했고,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스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프거든요. 이 스프 안에는 생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생유산균과, 그 다음에 콜라겐 덩어리인 황태라고, 그리고 가채류, 아이들 식감, 따닥따닥 씹는 식감도 좋고.